우리 군은 북한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가 혹시 미사일을 쏠 조짐이 보이면 먼저 역공을 하는 킬체인이라는 무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상시 감시할 이 정찰 위성을 누가 관리할지를 놓고 군과 국정원이 다투는 통에 3년째 추진이 더딘 상태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킬체인 정찰 위성 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상시 감시할 정밀 군사위성 5기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하는 겁니다. 군은 당초 지난 2015년에 위성 개발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갑자기 수신 관제권, 즉 위성이 획득한 정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권한을 요구하면서 개발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군과 국정원은 몇 차례 협의 끝에 지난해 2월 정찰위성을 공동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는 효과적인 킬체인 작전을 위해 온전한 수신 관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정원도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직도 개발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사업 파행이 장기화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군과 국정원의 요구가 합당한지 또 정찰위성을 공동 운용하게 되면 킬체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가 감사의 초점입니다.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정찰위성 개발 능력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